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이제 여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한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자, 썬팅이 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유행을 하지 않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썬팅에 대해서 인식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시되 오늘은 썬팅에 대한 것과 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선바이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도 이렇게 썬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유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썬팅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촬영이 결국 나이죠. 차가 나이가 드는 거니까 5년 이상이 되면 적외선 자외선에 아무리 열차 다니고 고급 필름이라 하더라도 약간씩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색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방지할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냥 맨날 근흥지에 있어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차가 그늘에만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에 10만 정도 되면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색이 변색이 됐으면 투과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한테는 좋지는 않다. 그죠? 이런데 운전석에 앉으면 이런 팔뚝, 이런 얼굴 왼쪽, 이런 데가 김이나 뭐 잡티나 검버섯 같은 게 당연히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썬팅을 해놨어도 요 선바이저 차량 출고해갖고 이거 쓰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써도 이거밖에 안 씁니다. 그죠? 화장 거울을 보든가.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빼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썬팅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해서 막어라. 그래야지 썬팅과 이 선바이저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늘을 생겨서 이 팔이나 이 얼굴 이런 데 집중적으로 검버섯이나 김이나 잡티 이런 거 생기는 거를 방지를 해줍니다. 그건 남녀노소 다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선바이저 활용 잘하고 썬팅 플러스 선바이저 두 가지 활용 잘하면 선크림 안 발라도 이쪽에 얼굴 쪽에 팔 쪽에 김이나 잡티나 검버섯이 안 생긴다. 이해가 되시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걸 사용을 안 해서 피부과 다니시지 마시고 피부 나빠지기 전에 활용 잘 하십시오. 어느 차량이나 다 있습니다. 이거 오픈카도 달려있습니다. 카브리올레 이거 반드시 활용 잘 하시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제껴서 한번 빼라. 이렇게 해서 그늘 만들어서 내 얼굴이나 팔에 생기는 김이 잡티 검버섯 없애라.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차량은 1년 조금 넘은 차량인데 썬팅이 열차단으로 했고 고급 필름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 거라 좋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봐도 이렇게 껌껌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늑하고. 그죠? 자, 전차주분이 해놓고 10년이 지난 차량의 썬팅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앞 차량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어를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차이가 많죠. 벌써 뿌얘지고 색이 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팅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야 에어컨을 작동을 시켜도 시원한 냉방 성능이 플러스가 되고 업이 된다. 안 했을 땐 누구 손에? 내 손에. 왜? 연비 나빠지고 에어컨 작동하니까. 얼굴이나 이런 팔 같은데 피부가 노출이 돼 있는 데는 김이 잡티나 그런 검버섯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생기는 거, 그런 거 생긴다. 피부 보호 효과 하나도 없다. 거의 맨유리에 가깝다. 그래서 썬팅을 나이가 지나게 되면 이 촬영에 따라서 이런 그 썬팅이 색상이 변질이 되는 거는 지구의 태양이라는 적외선 자외선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얼마나 적외선 자외선이 무섭습니까? 이 7도 색이 바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 관리 하시라고, 피부 보호 하시라고 오늘 좋은 팁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선바이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갖고 특히 이 썬팅 하시기 싫은 분들은 노후가 됐을 때 이 선바이저 어느 차나 다 있습니다. 이미 세상 모든 차들 다 달려 있고 빼갖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된다. 근데 이 차량은 잡아당기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잡아당기는 역할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포켓에 나오는 이런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선바이저를 적극 활용이 되면 운전하실 때 기미, 잡티, 그런 검버섯 의학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생기는 거를 방지를 해준다. 이거 선바이저 오늘 이 시간부로 여름 내내 활용 잘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소중한 피부 미니 미남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중한 피부 잘 관리하시고 좋은 차 시원하게 안전하게 타십시오. 썬팅은 뭐 고급 열차단 아니더라도 저렴한 거라도 꼭 동네에서 썬팅 전문점 가셔갖고 다시 썬팅을 재시공하시면 올여름도 또 시원하게 차 안에서 피부도 보호하면서 아주 작동도 잘 되고 에어컨도 그렇게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덥다고 짜증난다고 하던 공부 미루지 말고 끝까지 다 하십시오. 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제 말 믿으시라고 매일같이 얘기하죠. 제가 항상 노력에는 끝이 없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뭐가 쌓이겠습니까? 실력이 쌓입니다. 좋은 실력. 아시겠죠? 정정당당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은 직장 취업도 하시고 좋은 학교 또 내년에 진학도 하시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번창하십시오. 아시겠죠? 유행성 계절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꼭 이 손 위생 관리 잘 하십시오. 미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여름철 선바이저 적극 활용하고 실내 있습니다. 자, 썬팅 노후된 차량들은 다시 한번 새로 하는 게 좋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 감사합니다.